낙지 김치, 무 낙지 김치를 하겠습니다. 유인균 바로 다 오셨습니까? 자, 요거는 제가 사방 1cm 그리고 2mm 두께로 해서 살짝 절여서 무기만 뺀 겁니다. 그리고 우리 레시피 있는 대로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서 색깔을, 사방 색깔을 내놓을게요. 자, 요렇게 보물보물 해놓으면 색깔이 예쁘게 됩니다. 점점 이뻐집니다. 그죠? 쓱쓱 보물입니다. 쓱쓱은 다 넣고 쓱쓱 할 거예요. 요거는 그냥 가볍게. 이렇게 하면 색깔이, 색도 이뻐지고 고추가 몸이 불어요. 점점. 아, 금방 색깔이 이쁘네. 자, 요렇게 일단 옆에 두고요. 요거는 조금 더 둬야 되는데, 시간상 제가 요렇게 준비된 걸로 바로 보여드릴게요. 요걸 하고 그 다음 젓갈을 넣겠습니다. 요거는. 잠깐만요. 예. 새우 젓갈. 다, 제가 다 잘린 겁니다. 새우젓. 그 다음에, 여기서 특이한 건 오늘 여기 명란이 들어가요. 자, 명란도 여기 놓고. 명란은 여기 막이 있거든요. 막을 제거하고 넣어주세요. 이렇게 알맹이 이렇게 확 풀어지게, 잘 풀어지게. 그리고 같이 여기서는 마늘, 생강. 그리고 요거는 양파 반 개를 갈은 겁니다. 양파 반 개. 요거도 멸치 액젓 요 같이 요거 두 스푼밖에 안 들어갑니다. 여기는. 자, 그리고 요거는 홍고추 다진 겁니다. 예, 두 개 다진 거예요. 그러면 요 들어간 거 준비된 거 다 들어갔죠. 일단 요거를 먼저. 잠깐만요. 예. 어휴, 섞였구나. 예. 네. 요렇게 네, 여기서 쏙쏙 버무립니다.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. 금방 하죠? 무김치는 그죠? 잘 돼요. 자, 요렇게. 확실히 버무리고 있으면 뭐가 맛있겠다. 감탄이 되는 거다. 요렇게 맛이 잘 어우러졌죠? 되면, 그 다음, 오늘, 산낙지, 탕탕 쪼은 산낙지 넣고요. 그리고 실파. 실파도 한 요만큼 넣고요. 자,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유인균. 자, 유인균 좀 넣어주세요. 얼만큼이었습니까? 예, 우리 세 스푼이죠? 예. 아, 있는 거를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. 좀 더 넣을게요. 예. 자, 요렇게 버무려가 이제 정말로 이제는 쏙쏙 비빕니다. 젓가락 좀 뒤에 좀. 예, 몇 개 좀 주세요. 적당히 시식을 한번 해보게. 젓가락을 좀 넣어야 되는데. 예, 좀 있으면 물 나와요. 예. 이제 이게. 물이 나오면서. 지금 그러면 봄철이 물을 따라냅니까? 예, 물을 아까 전에 소쿠리에 얼른 부었다 바로 받았어요. 안 그러면 이렇게 쏟아도 됩니다. 있는 대로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 보시고 취향에 따라서 간 조절을 좀 하시면 됩니다. 찌도 같이 먹어요. 예, 매콤하다. 검은깨가 있거든요. 검은깨요 조금 좀 넣어주세요. 오늘은 제가 검은깨를 좀 준비했습니다. 검은깨? 예. 예. 여기는 우리 났을 때는 검은깨를 조금 우리 좀 넣읍시다. 예, 됐습니다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예. 아, 맞네요. 잠깐만요. 감춘 빠른층 안 들어갔다. 맞아요. 맞아요. 이거 좀 열어주세요. 예. 옆에 안 갖다 놓으니까 제가 하면서 빠뜨린 것 같아요. 집에 가서 요 고추 바로층입니다. 한 번 더 주세요. 적어도 있어 발효 적어도 좀 넣어주세요. 예, 그거 좀 넣고. 낙지 넣기 전에 넣습니까? 예, 그 우리 순서 있는 대로 양님에 넣으시면 돼. 아이고, 제가 홍고추 이것도 우리 고추 발효 유인균 넣고 다 발효 된다. 다진 거예요. 예, 요건 한 스푼만 제가 넣겠습니다. 예. 그건 여기 없는데. 요걸 넣으면 금방 씁니다. 제가 가지고 금방 발효된 맛이 금방 잘 나요. 예, 금덕이. 홍고추. 아니, 저거는 저희가 이미 해놓은 거거든요. 해놓은 건데, 오늘 여기는 안 들어있는데, 고추 발효액을 빼면은 저게 나와요. 덩어리가 나오는데, 그걸 갈아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수시로 뺐으면 돼요. 예. 그래갖고, 넣고 한 거 하고. 간을 한번 봐주세요. 한 드시고, 간 한번 보세요. 한번 보세요. 자.
간이 어떠신가요? 도저히 못 참겠다. 땀 맞다. 땀 맞아. 이거 건더기 빼고, 저거 빼고, 저거 빼고, 건더기들 10초 만들어놨구나. 아, 나눴어요? 예. 괜찮아요. 무기? 뭐, 그렇게 해도 되고요.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. 이렇게. 자, 그러면 젓갈하고 명란하고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. 예. 예. 내 사람인데. 낙지 하나 올리면 안 되나요? 낙지 올리는데 표가 안 납니다. 야가 낙지인데 표가 보물 찾기 해갖고 했는데. 아니 낙지는 생거 올라가야 표가 안 돼. 여기다가 좀 더 들어가면.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액젓 젓갈로 냄새 넣으시겠어요? 아 이거는 그냥 오면 되겠네요. 예. 이걸 반으로 나눠요? 생강은 3분의 1은 가스니까 3분의 1은 여기 넣고 이렇게 표를 내놔. 3분의 1, 3분의 2.